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도로서, 붓으로서 행복의 그림을 그리는 기장독림사 성타입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의 잘못 주입된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 길로 나중에 자신을 인도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는 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오늘 또 역시 이제 오면서 길을 알지만은 그 도착 시간을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좀 운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알면서도 켜고 왔는데, 좀 새로운 길로 이렇게 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인데, 인도고 하단인데 좌회전을 거기서 해버리면은 인도로 돌진을 하게 생겼는데 계속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내비게이션이 좀 업그레이드 받은 지가 오래되고, 오래된 내비게이션이라 새로 난 길을 인식을 못하고 옛날 그 인식된 대로, 한번 주입된 대로만 틀리는데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우리의 이 생각도 한번 이렇게 잘못된 것을 늘 이렇게 또 옛날에 그 들었던 거, 마음먹었던 것을 늘 이렇게 새로 고치고 새로 바꾸고 새로 닦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 고리타분한 생각만 늘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팔식 제 아래야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나를 계속 옛날 그 생각만 하다 보면은 잘못된 대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는 고부 갈등도 이런 데서 생기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면은 그 노인분들은 한번 옛날에 그 해왔던 일, 경험했던 일, 그걸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런데 그걸 억지로 또 막 고치고 억지로 이렇게 충고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한번 이렇게 잘못된 생각도 늘 이렇게 고치고 늘 닦고 늘 수행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달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몇 주간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달마 스님 많은 행적 중에 그림으로 자주 다루어졌던 것은 갈 때 한 가지를 꺼긋하고 건너가는 장면, 또는 십신 한 짝을 십신에 꿰고 가는 장면, 또는 면벽 참선을 하는 모습, 또는 양무제와 선문답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담비를 한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하는 모습, 또는 상방신을 초상화 형식으로 그린 달마도상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달마도를 그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달마도 작가 하면은 조선 중기의 연담 김명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김홍도라든가 그에 또 많은 분들이 달마도를 그렸지만은, 연담 김명국을 빼놓고는 달마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 김홍도가 그린 달마 절로도, 또는 달마 면벽 자성도도 있지만은, 김홍도가 그린 달마 도광도는 역시 김명국의 달마 절로 도광도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달마도 하면은 김명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에서도 많이 접하는 그림입니다. 이 김명국은 이 도화서의 조선시대 도화서의 허운으로서 교수도 지냈으며, 궁중화가로서 조선 중기를 풍미했던 화가였는데,
그 그림이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달마 절로 도강도는 세로가 80cm, 가로가 57cm 작품으로서 연담이라는 호와 김명국이라는 이름의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정말 그 그림을 보면은 야, 역시 흉내를 낼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김명국이 1636년에 인조 14년에 일본의 통신사 일원으로 가서 일본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싼 금액을 주고 사들여와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인물상을 묘사했다고 할까? 조선 사람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그림입니다. 정말 능숙하고 걸림이 없는 운필에 활달하고 간결한 선미로서 단번에 그려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달마 대사의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사상을 달마 대사의 선사상을 그림으로써 단번에 함축한 선종의 진술을 그대로 표현한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김명국이 일본의 조선 통신사 일원으로 가서 그려 남겨두고 온 두 권을 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글입니다. 상반신만 이렇게 그려져 있죠. 두 권을 쓴 상반신 그림만 그려진 달마도인데 이 김명국이 한번 붓을 휘두르자 일본의 선화나 또는 달마도를 그린다는 화가들이 그의 거침없는 필치를 보고 모두 다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본에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김명국의 달마도를 구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하니 통신사 일정을 기록하는 부사 김세령의 회사록에는 그 성화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 작품을 구하려고 돈을 쌓아 들고 와서 한 점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그 성화에 김명국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막상 조선인 본국에서는 대접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가 봐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했지만은 주로 이제 그런 선화적인 또는 달마도 그림 그런 그림은 좀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받드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받아보는 팬들의 인기에 감격해가지고 울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조선에서는 그저 그렇고 그림 그리는 한쟁이 정도 대접을 받고 생활도 넉넉하지가 못하고 궁핍해서 있었는데 기왕 일본에 가면은 인기가 좋은 인삼을 팔아서 좀 금전적인 수입도 올려야겠다 하고 또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인삼을 좀 팔아서 돈을 좀 벌려고 인삼을 좀 가지고 갔는가 봐요. 이 통신사 일행으로 따라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좀 경고를 받고 실행을 못했었는데 우연히 자기의 그림을 본 일본 사람들이 정말 끝도 없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주고 그 자기 작품을 살려고 기다리는 것에 감격해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1636년 처음 궁정화가로서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갔을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일본에서 그걸 잊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에 1647년에도 다시 한국에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명국은 이미 인삼 사건 때문에 찍혀가지고 일본에 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다시 김명국이란 그 사람을 꼭 찍어가지고 통신사 일행으로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고간 요청에 다시 또 두 번째로 통신사로 가서도 역시 엄청난 환대와 인기에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명국은 산소와 신선도에도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 달마의 초현실성에 달마가 흥행을 불러와서 달마도는 특히 인기가 좋아서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 정말 이 달마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여러 가지 작품을 이렇게 남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점을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구입해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 우리가 그 시대 김명국의 명작을 감상할 수가 있고 현재 이렇게 한국에서 달마도를 그린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다 이 김명국의 작품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현 시대에 일본의 인기를 구가했던 배용준이나 K-POP 가수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일본 인기의 원조가 아마 그 당시 연예인은 아니었지만은 김명국이 바로 일본 인기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기록에 보면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김명국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구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저 작품 한 점을 구하려고 아주 아우성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명국은 칭할 때 신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작가를 신필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은 김명국과 장승업뿐입니다. 물론 김홍도도 있고 또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은 다 이렇게 대가 또는 훌륭하다 이렇게 해도 신필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명국은 신필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장승업과 함께. 그만치 이 선화에는 정말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이 달마의 초현실성으로 잘생기고 준수한 모습을 못생긴 험한 얼굴의 모습으로 생체 이탈한 모습으로 갈대입을 꺾어서 양자강을 건너는 모습이라든가 죽음을 받아들여 땅속에 묻혔던 달마 대사가 다시 부활해서 집실한 짝을 지팡이에 꿰어차고 총령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그 특이한 행적으로 인해서 그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연인즉 양무제가 그동안 많은 절을 짓고 불답을 쌓고 나름대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황제 보살에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고 자부하고 나라의 승려들조차 자신을 부처로 모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는 기존의 불교 경전을 자기가 다 해석을 해서 쓰고 그에 대한 주석서를 편찬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쓴 글을 부처님의 말씀이라며 경전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쉽게 표현하자면 위륵을 표현했던 궁예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이미 부처라고 했으니 그것에 너무 아마 충실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는 물론 중국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달마 대사를 궁궐로 초대해서 호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달마 스님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덕이 조금도 없다. 잘라 말하자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과 하늘 거기에 작은 가보를 받는 유류의 행위일 뿐이지 비록 작은 공덕은 있으나 진실한 공덕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했죠.
정지묘원 자공적이라. 청정한 지혜가 미묘하고 원만하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 비고 고요합니다. 학연 무성이라 확연하여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정말 자기는 자기가 거의 부처라고 생각했는데 이 달마대사에게 무시를 받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좀 이렇게 나는 바로 도인이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불식이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었는데 달마대사가 남의 칭송을 바라는 공덕은 공덕도 없고 나도 모른다고 해버리자 달마대사를 캡심히 여긴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은밀히 죽여가지고 웅이산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해가에게 법을 전수한 것에 불만을 품은 다른 제자가 독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는 뒤 몇 년 뒤에 송웅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사자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 종령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팡이에 집신 한 짝을 껴차고 어깨에 메고 있는 신발은 그냥 어깨에 메고 있는 집신을 들고 발은 그냥 벗은 채였는데 송은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서쪽으로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본문을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그림을 그리세요.